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. 검찰은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전 씨의 첫 공판에서 징역 3년과 300여만 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. 전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국에서 엑스터시로 불리는 MDMA와 신종 마약 LSD 등 마약 4종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됐습니다.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전 씨는 최후 진술에서 매일같이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며 후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